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째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브렉시트와 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류정훈 기자. 네, 류정훈입니다. 네, 류 기자, 정부가 두 달째 경기 부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요? 네, 기획재정부는 매월 최근 경제동향이라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.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. 급격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또 브렉시트나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. 하방 리스크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관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, 수출 등 우리 경제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네, 이 실물 지표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진했던 겁니까? 지난 3월 관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.8%, 그중에서도 제조업 생산은 2.9% 감소했습니다. 이 같은 감소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투자도 부진했는데요. 1분기 설비 투자는 1년 전에 비해 16%가량 감소했고, 건설 투자 역시 7% 넘게 줄었습니다. 4월 수출은 488억 6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2% 감소했습니다.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, 반도체 등 제품이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에 정부는 하방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.